지역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며 광주시가 만든 청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. 광주시가 청년들을 면접을 통해 선발해서 출범식까지 치렀는데요. 이 과정에 여러 말썽이 생겼습니다. 이런 말썽들을 보면 이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하는 것인지가 의심됩니다.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의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등 직접 자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출범식을 치렀습니다. 남다른 청년 정책을 선보이겠다며 민선 6기 때 출범한 것이 벌써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새로운 청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입니다. 출범식 식전 행사를 위해 개인기를 선보일 용기 있는 위원을 찾는다는 겁니다. 이 청년위원은 문자를 받자마자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광주시의 다른 위원회에서도 청년위원회처럼 해당 위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키지 않을 텐데 광주시가 마냥 어린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그 시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. 광주시는 청년위원들의 이런 항의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. 이곳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47명의 청년위원 중 광주시의 개인기 요청에 응한 인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. 청년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갑질 논란도 빚어졌습니다. 광주시가 청년위원 후보자들을 정확한 면접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후보들을 불러모은 것입니다. 이 때문에 일부 후보는 길게는 4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생업과 학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일부 후보들은 면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. 우리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면접 준비 엄청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다들 핸드폰 만지면서 거기서 2시간 넘게 시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.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. 광주시는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무시하거나 갑질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뭘 낭송을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는 위원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했고요. 네.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.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제5기 청년위원회가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